김혜선 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식간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주 뭐 프로필을 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식단은 제가 봤을 때 뭐 정상이고 건강한 식단이지 않을까. 맛이 없어서 그렇지만 몸에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닭가슴살, 뭐 오이, 방울토마토 다 듣기만 해도 너무 건강한 웰빙 음식인데 건강한 음식은 맞긴 한데 이게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강에 또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요? 네네. 조리? 아니 건강한 재료가 뭐 조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어떤 그 성분 뭐 이런 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주로 그 닭가슴살은 어떻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지 저는 이제 여쭤봐드릴까요? 항상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종이를 이렇게 깔고 해서 먹거든요. 기름 안 넣고? 네네, 후추만 살짝 뿌려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보니까 에어프라이로 이렇게 조리한 닭가슴살을 주로 드시던데 물론 저희가 기름에 튀긴 닭가슴살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기름으로 튀긴 프라이드 치킨.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좋은 기름을 써도 이제 열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트랜스지방으로 좀 바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름 안 쓰고 그냥 에어프라이기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고온으로 역시 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닭이라도 튀겨가지고 색깔이 일단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고 바삭거리는 느낌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은 닭 안에 있는 당분,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처럼 늘어붙을 수 있는 우리가 당독소라고 하는 독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가끔 먹는 거야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목적을 두고 식단을 해서 거의 매일 닭가슴살을 드실 경우에는 계속 에어프라이로 튀긴 것들을 드시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